좋구만. 언니들! 아이고, 빈영이 야가 야가 옷을 샀네. 야, 니네 한양에 와가지고 돈만 쓰다 갈 거가. 요 앞 포목점 주인 점을 봐주니까 옷 한 벌이시던데요? 진짜로? 응. 야, 니 체조 좋다. 아, 그쵸. 오, 여기 뭐 전방이라도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아니, 근데 여가 다 좋은데 길 깔아가지고 밖에서 누가 있는지 다 보이겠다. 그럼 등불 사는 김에 대나무발. 오, 대나무발! 그것도 하나 사면 되죠? 응. 대나무? 응. 잠깐만, 근데 우리 예산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먹은 국밥이 48그릇에 주전부리로 먹은 갭떡이 7개, 뱃살이 각자 14푼이니까 이, 아이고, 그것까지는 힘들겠는데. 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렇게 해서 대나무발 대신 천을 이어서 붙이는 거야. 맞아? 아니, 거의 다 했어. 오! 언니! 다 됐다. 내가 우리가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 내고 우리 셋이서 사치 안 하고 검소하게 밥만 먹고 살아도 한 달에 58량 36전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은 곧 셋이서 한 달에 얼추 60량은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응. 난 점을 봐주고 반량은 벌 수 있어. 하루에 한 번씩만 점을 봐줘도 15량이야. 물론 손님이 있어야겠지만. 이 새끼다. 나는 정리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정리하고 나서 바로 상단 일을 알아볼게. 내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상가지를 할 줄 아니까 아마 금방 가능할 기다. 그럼 저는 침몰을 해볼게요. 그래. 마침 승유리가 우리처럼 집 사기당할 뻔한 여인들을 구해줬는데 그중에 박물 장수가 있다니까 마님들 상대로 옷 찢는 일을 부탁드려볼게요. 그래, 잘했다. 장터에 벽보라도 붙일까? 용암무당 있다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거기다가 솜씨 좋은 침모가 있다고도 해줘. 그래. 그거는 내가 쓸게. 벽보는 내가 쓸게. 아, 그럼 붙이는 건 언니가 할게요. 그래. 오장동 맞춤 전문 침모 조이. 최소한의 옷감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맞춤 재단 옷. 몸매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맵시로 차원이 다른 인생 옷을 만들어드립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나도. 남편의 과거 연애사가 궁금하십니까? 손 한 번만 잡으면 딱딱 알아맞추는 용암무당 비령. 당신의 기룡 화국을 조상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명철방 오장동 마당에 능수화가 핀 초가집 황비령. 갑시다. 김조이 확인해주세요. 새로 생겼나봐. 옷도 맞춰주고 점도 봐주고. 가볼까? 친모 조이라고 들었습니다. 색깔을 그리 잘 뽑는다지요. 한 끗 차이로 사람을 맵시 있게 만들어진다네요. 청나라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선에는 없는 솜씨라고 하더이다. 물건 놓은 침모라 다른가 보네요. 살짝만 만져줘도 옷 맵시가 선대잖아, 글쎄. 선만 100번 차이니까 여기 옷을 입고 글쎄. 선 나가자마자 나를 잡았다잖아. 아니, 조이 침모가 만든 옷을 입으면 살이 10근 못 빠져본다. 딸 맞춤을 기똥차게 해준대. 자기 얼굴색에 맞게. 어떻게 기다리시는 동안 송금 좀 봐드릴까? 남편한테 여자가 있어. 여자요? 머리가 길고 입술이 붉고 눈이 두 개야. 한 명씩 오시오, 한 명씩. 자, 명줄이 기네, 장수하겠어. 그 비령아, 봤냐? 말년에 자식 복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엔 새로 만든 건데. 장인의 손길로 하다 한다고. 아유, 또 부끄럽게 칭찬해 주시오. 곧 짜를 만나겠구나. 아유, 이거 두 개 빼놓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를. 네, 시원해? 응, 아주 좋아.
우리 얼마나 모았어요? 네가 전봐 가지고 받은 돈만 20냥이다. 그럼 우리 내일 운전가 갈 수 있겠다, 그쵸? 그래, 가가지고 민트떡 하나 사 먹자. 좋아요. 민트떡 좋아요. 언니, 근데 이건 얼마예요? 30냥. 와, 얼마예요? 우리 진짜 부자 되겠다.